좀 전에 그 국제 영화상 수상하고 이제 아 오늘 할 일은 끝났구나 하고 이제 릴렉스하고 있었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그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예,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예,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이제 책에서 읽은 거였지만 마틴 스콜세즈. 역사의 현장 속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면 흐릿했던 기억은 생생한 순간으로 바뀝니다. 개인의 기록은 역사의 발자취가 됩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곳이 양득 파출소인데요. 79년도 봉황쟁 당시에도 여기 파출소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여기도 시위대의 공격을 그 당시에 받은 곳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파출소 그 기문을 좀 부수고 그다음에 파출소 벽에 걸려있던 박정희 대통령 사진 액자를 떼어 나와가지고 그거를 부숴버렸거든요. 그리고는 또 태극기는 떼어가지고 그 태극기를 앞장세워가지고 다시 시위를 원래 했던 곳으로 다시 이제 되돌아가고 그랬죠. 그런 역사적인 그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기록. 기록의 한가운데 그가 있습니다. 현장을 기록하는 사람. 박영주. 민주성지로 꼽히는 마산. 들불처럼 일어섰던 부마항쟁의 발자취는 마산 이곳저곳에 남아있습니다. 바로 여기 창동에서도 말이죠.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이 여기 있습니다. 박영주 씨가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동수 요즘 바쁘지요? 6월 쪽에서도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매우 캐치는 분이 많긴 한데 좀 잡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한 10년 전에 진화위 활동을 하면서 함양 지역의 민간인 양민 학살 관련해가지고 진상조사를 하면서 처음 뵙게 됐는데요. 제가 부마재단에 재작년에 들어왔는데 부마민주항쟁에 직접 참여자이시기도 하시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지역사라 해야 됩니까? 향토사 연구도 하시면서 지역의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그 들었고요. 그래서 뭐 저도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고 일단 부마에 직접 참여자이시기 때문에 부마가 사실은 자료가 많이 피냐 봅니다. 부마민주항쟁이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되었고 10월 18일 날 경남대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 학생들의 항쟁이 아니라 시민이 같이 합세하면서 유신 시기 어떻게 보면 최대이자 최초의 뭐 시민 항쟁으로 발전하면서 유신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생생한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이라서 저는 뭐 재단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많은 자문을 구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자주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면 먼저 같이 한번 알겠습니다. 예, 갑니다. 예.
독재 정권을 두 번이나 무너뜨린 계기를 만든 마산. 창동은 마산의 민주주의 역사의 한복판이자 항쟁의 중심입니다. 2008년인데 여기 두 권짜리거든요, 이게. 치워버리겠네. 근데 이게 아까 보여준 그 사진이죠. 그죠? 예. 이거는 2008년도에 6월 민주항쟁, 경남지역 6월 민주항쟁 자료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그 당시 6월 항쟁 참가했던 여러 사람들의 그 정을 모은 정은록 하나하고,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요, 자료,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모은 건데, 사진하고, 6월 항쟁의 전 과정이 나오는 사진하고, 그 다음 지역적으로도 보면은 마산, 진주, 김해, 뭐 거창, 함양, 이런 쪽에 이제 지역적으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사진을 모은 것들이 사진하고 그 당시 1차 자료들, 그 당시 나왔던 그 유인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뭐 홍보물들 이런 것들을 쭉 다 모은 거거든요. 이게 사실 그때 제가 시간도 많이 걸린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이. 그런 자료들은 어디서 구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수집을 많이 해두고 있었죠. 그 당시에 수집을 한 거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던 거를 모아가지고 그 역사를 기록하는 박영주. 그 시작은 그가 부마민주항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부마항쟁 당시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은 여전히 그의 기록 속에서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한 80년대 초부터 그러니까 내가 20살 정도 될 무렵부터 조금 막연하지만은 우리 지역 역사 우리 지역 이름 이제 그 당시 마산, 내가 살고 있는 마산에 대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때부터 부마항쟁이 일어나던 그 1979년 그 당시에 제가 자원공단의 조그만 회사에 그 다녔거든요. 그때 회사 생활은 뭐 아침 일찍 통버스 타고 가가지고 회사 가서 일하고 뭐 돌아오고 이랬는데 회사 생활도 그렇게 뭐 힘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제 경우는 그 당시 이제 창원공단 조성 초창기라 지금하고는 뭐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창원대로에 한 번씩 도로 가운데를 걸어가도 차가 별로 안 날 정도로 도로 가운데로 몇 사람 술 마시고 어깨동무해서 갈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초창기 그 창원공단 들어서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무렵인데도 그랬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 우연찮게 지금 마산역 앞에 보면은 가톨릭 여성회관이라고 있어요. 아마 78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연찮게 그 가톨릭 여성회관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톨릭 여성회관에 가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연극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때 이름은 불시극회였는데 그 불시극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우연히. 그러면서 이제 다 그 당시 이제 수술자유지역, 뭐 한일합섬, 또 창원공단,
이렇게 다니던 다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다 퇴근 후에 카드레 승연이 모여가지고 그 연극 연습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연극 하는데 상당히 이제 그 좀 빠져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퇴근하면 거기에 가서 이제 뭐 연습하고 이런 걸 이렇게 보내던 그 시기였는데 부망정 일어나던 시기에 그래서 그날 부망정 일어나던 마산서 일어나던 그날은 어떻게 됐는지 하긴 그날 어떻게 출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거기 온 이제 경남대 극예술연구회에서 연극 활동하던 선배님 와서 이제 뭐 누가 소식을 전해서 경남대학에 뭐 난리가 났다더라. 그래서 이제 흘려불떡 같이 거기서 가깝거든요. 경남대까지가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경남대 정문 앞에 가니까 이미 정경들이 방패를 들고 교문을 딱 에워싸고 있고 교문에 그 철문도 닫혀 있고 그런데 그 안쪽에 교문 안쪽에 일단의 학생들이 모여서 그 시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연극하던 그 형하고 형들하고 같이 이제 3.1 연극탑으로 갔다가 창동으로 갔다가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 그 마산 시내에서 시가지 시위가 벌어질 때 그 현장에 있었죠.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 마산 시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부망쟁을 구경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민주화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유신 철폐를 외치며 수만 명이 거리로 나섰고 18일엔 불길이 마산으로 번졌습니다. 경남대 교내 시위를 시작으로 시민들까지 가세했고 그렇게 이어진 부마항쟁은 18년의 군사정권을 끝내는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직선 쟁취의 하나된 함성으로 물결쳤던 민주 시민혁명. 6월 민주항쟁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진 창동. 6월 민주항쟁 기념 동판을 한참 내려다보다 박영주 씨가 시선을 돌립니다. 지금 보이는 저 둥근 동판은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해서 세운 부착한 동판이거든요.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 사업 때 저 동판을 설치했는데 그 동판의 내용처럼 이 일대는 1987년도 6월 민주항쟁 당시에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민들, 학생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큰 시위를 벌인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에도 마산에서 시가지 시위가 처음 시작된 곳이거든요. 지금 저쪽에 보이는 저쪽에 그 당시에 종은행 마산 지점이 있었습니다. 1층에. 그래서 은행이 왜 좀 일찍 마치지 않습니까? 오후 5시쯤에 이제 셔터를 내리니까 그 앞이 좀 약간 좀 어두웠어요. 그래 시내에서 시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학생들이나 청년 학생들 또 시민들이 시위가 시작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저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가자 하고 치는 고함 소리에 도로 한가운데로 몰려 나와가지고 시위가 시작이 되었죠.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함성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그 시작의 현장엔 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인 이제 시위 군중들이 지금 저쪽 밑에 있는 남성동 파출소를 향해서 시위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부망항쟁 당시에 마산에서 처음 시가지 시위가 일어난 곳이죠. 여기서. 그리고 또 이쪽 일대는 창동, 여기 부림동 요 일대는 1960년도
그러니까 보망쟁 일어나던 79년도보다 훨씬 앞선 1960년도에 3.15 마산 의극 당시에 또 시민들이 그 당시 부정선거가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내 표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외치면서 3.15 의극 시위 현장에 나섰던 3.15 의극에 나섰던 그 시위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여기가요. 역사의 증거를 모으고 기록하다 보면 과거는 마치 어제처럼 선명해집니다. 창동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또 여기 창동 내거리 부림시장, 오동동 이 일대는 또 세월이 한참 그 서울 한참 그 서울로 올라가서 3.15 의거보다 훨씬 더 그 서울로 올라갔어요. 일제강점기에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1919년 3.1 독립운동 당시에 이 마산에서 여러 차례 독립만세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1919년 3월 21일, 그 다음에 3월 26일, 또 3월 31일 이렇게 연속으로 세 차례 큰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바로 그 장날 이용해서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이제 시민들의 힘, 이런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간을 찾는 것 같아요. 3.1운동 당시에도 여기 부림시장 일대에 이제 시장이 생기고 시장이 창소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정기 5일마다 5일장이 있었거든요. 그 5일장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미리 이제 준비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태극기를 다 숨겨서 오고 이래가지고 오후에 정오 무렵에 터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려 3월 21일, 3월 26일, 3월 31일 무려 3일간의 3일 5일장마다 시위가 일어났던 그런 유서 깊은 곳이 바로 이 창동 일대입니다. 부마 항쟁, 6월 항쟁, 3.15 의거, 3.1 독립운동까지 역사가 숨쉬고 있는 창동. 박영주 씨는 오늘도 세월을 거슬러 오릅니다. 계십니까? 예, 지금은 부망쟁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정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이번 6월까지 활동을 해서 활동이 이제 끝나거든요. 거기 맞추었어요. 그동안에 진상규명 활동한 내용을 모아서 보고서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 전체 보고서 중에 극히 뭐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부망쟁의 마산 부분 전개 과정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방에 방안 가득 손때 묻은 자료와 책들은 낡고 빛바랜 시절에 선명한 색을 입힙니다. 그의 기록은 역사를 빛나게 만듭니다. 아,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게 그 기념성명서인데요. 이게 83년도 3일 앞두고 3월 14일 날 저 위임을 만들어서 뿌렸거든요. 2000장 만들어서 뿌렸죠.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유일물인데 없었는데 이게 원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를 끼워서 만들어주더라고요. 실물이 다 한부 남아있어요. 네. 신문 자료를 스크랩한 거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 신문도 계속 다 모아서 스크랩도 하고 이랬죠.
그 미지역에서 일어나는 노동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힘을 모아가지고 스크랩을 해서 큰 움직임을 알리고. 선생님 직접? 예, 제가 분야별로 많이 했죠. 노동분, 노동 쪽, 그 다음에 사회, 뭐, 이렇게 분야별로 해가지고. 그 당시 80년대 초에, 저부터 마산에서 나오던 그 무커지, 부정기 간행물 마산 문화를 내고, 보급하는 그런 그 일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물론 이 마산 문화는, 이제 선배들이 이 마산 문화를 이제 교획을 해서 이 책을 냈는데, 이 마산 문화 그 사집을 내는 실무를 제가 맡았어요. 이 지금 요게 마산 문화 사집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사집을 준비를 하면서 이 생각을 했던 게, 부마항쟁이 벌써 이제 6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마항쟁이 점점 이제 기억이 좀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 11.8 마산 민중항쟁의 전개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마산 부마항쟁의 마산 부분 말 제목처럼 마산에서 일어났던 그 부마항쟁의 객관적인 상황을 한번 여러 사람 정원을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제가 부마항쟁 때 이제 길거리에서 쫓아다니곤 했지만 부마항쟁의 전문을 또 제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갔던 곳만 조금 알 수 있을 뿐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동시다발로 여러 군데서 벌어진 이런 시위들을 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많은 여러 사람들 그 정언을 들어서 그걸 이제 메모를 해서 부마항쟁이 마산서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특히 시위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뭐 뭘 외쳤는지, 또 시위 양상이 어땠는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정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산문화 사집에 그 내용을 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세월이 이제 쭉 지나가지고 부마항쟁에서 마산의 시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그 뒤로 조금 정리를 여러 차례 하게 됐죠. 그게 인연에 대해서 이번 진상규명위원회에 마산 부분 전개 과정도 제가 이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차 원고는 썼는데요. 이제 새로 발굴된 자료라든지 또 새로 정언해 주신 분들 그리고 경험담을 다 모아서 지금 수정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덜 관심인데 내가 지금 이제 맡은 거는 마산 지역 항쟁 전개 과정인데 그날로선 좀 지적이 있고 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지금 정언 집에 나오는 얘기 중에 너무 이제 좀 이상한 내가 볼 때는 뭐 이상한 정언들. 마산 상고 운전장에 밤에 끌려가서 예, 새벽까지 회차를 받고 해가 뜰 때 불려놨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그게 형 말씀 맞는데 심지어 저 사람이 경찰이든 뭐 검찰이든 확인되어 있는 저 사람이 유신 독재에 항거한 민주항쟁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1979년 부마항쟁,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화 앞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거기에서 누군가 공화당사로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누군지를 모르지만 하여간 공화당사로 가자고 그러니까 시위대들이 맞다 그래가지고
그 오동동으로 내려와서 오동동 다리를 해서 공화당사를 가기를 이제 행진을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오동동 다리 근처로 오니까 그때 상당히 눈이 많았어요. 좀 어두웠지만 그 시위대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차를 막고 도로변에 이제 상점 같은데 불 켜져 있으면 불 끄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불 안 껀대로 막 돌멩이를 던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몰려갔죠. 그리고 오동동 다리쯤 오니까 그 앞에 군용 트럭인지 뭐 경찰 트럭인지 하여간 그 트럭이 조그만 있었는데, 이 아마 이 시위 군중들이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그 탔던 경찰들도 놀란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럭을 두고는 후퇴를 해버렸어, 뒤로. 그리고 시위들이 그 트럭을 어떻게 하다가 잘 해가지고 그거를 밀었는데 그 오른쪽 그 오동천 하천에 처박혔어요. 그러니까 시위들이 엄청나게 기세가 올랐죠. 이제 그 트럭을 뭐 드러냈으니까. 그래서 쭉 가면서 이제 예전 가야백화점 앞을 지나가지고 공화당사로 이제 그 몰려갔는데, 만약에 요즘처럼 뭐 그 드론 같은 촬영 장비가 있어가지고 좀 높은 데서 그걸 찍었다면 아마 시위대가 지나간 지점이 탁탁탁탁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두워졌을 게 뚜렷하게 촬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인원이 그 모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구호도 외치고 노래도 부르고 돌도 던지고 하면서 몰려가서 공화당사 앞에 가니까, 그 공화당사 지금 산호동의 용마맨션 건물 2층에 있었거든요. 1, 2층은 상가고 아마 3층 위부터는 아파트였을 거예요. 마산에 그 당시 굉장히 고급 아파트였는데, 거기 가니까 어두운데 2층 상가로 올라가는 샤터를 다 내려가지고 2층 상가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여기저기 샤터를 막 발로 차고 부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2층에 있던 그 민주공화당 경남제1지구당 이로 된 그 나무 현판이 있어요. 세로로 된 거. 그걸 시위대들이 떼와가지고 지금 맞은편에 그 주유소가 있었어요. 그 주유소 가서 기름을 어떻게 해가지고 불을 지르고 수류도 일부 태우고 불을 지르고 그렇게 기세를 올려가지고 다음으로 간 데가 이제 양덕파출소죠. 양덕파출소에 시위대들이 도착하니까 그 경찰들이 아무도 없어요. 형광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데, 그리고 시위대 중에 이제 청년들이 들어가서 막 여기저기 막 두들겨 부수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 걸려있던 박정희 대통령 그 사진 액자 있잖아요. 그걸 떼고 와가지고 막 부숴가지고 잡찍고, 그 다음에 태극기만 떼어가지고 거기 모였던 시위군중들이 그렇게 뭐 창원으로 갈 수도 없거든요. 너무 머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출발 다시 어린교로 해서 되돌아오는데, 그때 태극기를 앞장세우고 갔다고요. 그런데 정말 뭐 우연의 일치지만 79년도 봄항쟁 때 양덕파출소를 시위대가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대통령 사진 찍고 불태우고 태극기를 앞세우고 시위대가 이렇게 행진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87년도에 벌어졌어요. 87년도 요구항쟁 때 60대회 한 날, 그때는 밝았을 때죠. 봄항쟁은 캄캄 어두웠지만, 근데 그때 똑같이 시위대들이 양덕파출소를 공격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사진을 그때는 떼가지고 찍고 불을 태우고 태극기를 또 들고 또 행진을 했거든요. 묘하게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장면이 반복이 된 적이 있어요. 지난 1950년 마산 지역 보도 연맹원 500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이적죄로 사형을 선고한 마산 창원 진해 국민보도 연맹 사건. 이 사건의 희생자인 마산 지역 유족 6명이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한 지 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마침내 70년의 한을 풀게 됐습니다. 비밀리에 재판을 하고 나서도 수십 년간 국가 비밀로 숨겨왔다는 건 뜻뜻이 못한 것 아니냐라. 이승만 정권 당시 이들이 이적 행위를 했다며 정부 주도 관변 단체인 보도연맹에 가입시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 북한군과 협력해 이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어떤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70년 전에 보도연맹원이라고 하는 그 때문에 아무런 뭐 법적인 절차 없이 진짜 끌려가가지고 또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당국에서 소집을 하니까 뭐 일하다가 온 사람 또 어디 뭐 훈련 받으러 간다고 해서 도시락 싸온 사람 이렇게 모였는데 알고 보니 그게 죽음으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 바다에 가서 수장당했는데 너무너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억울한 죽음을 70년 만에 너무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국가에서 그 무죄 판결을 내는 것은 늦었지만 너무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무죄 판결을 지켜본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족들 그 일부 유족들의 그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듣고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책 제목은 거질로 가가 안 온다 이유 한 것은 이 한 분의 그 말씀 그대로예요. 자기 그 남편이 지서에서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냥 보도연맹에 가입돼 있었던 분이거든요. 지서에서 이제 부른다고 하니까 논에서 일을 하시다가 집에 잠깐 와가지고 지서에서 부르니까 얼른 갔다 오겠다고 갔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죠. 그 질로 가가지고는 예. 그래서 그거를 책 제목으로 잡았거든요. 지나간 시간을 기록하는 사람 박영주. 그의 관심은 이제 훨씬 더 오래된 시간 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역 그러니까 마산 창원 시내 우리 지역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뭐 자료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중에는 크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크게 두 영역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우리 지역의 근현대사, 특히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항일 민족 운동, 항일 운동. 일제강점기 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 이런 데 처음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 시기적으로 뒤에 해당되는 우리 지역의 그 민주화운동사, 민주항쟁사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사적인 그런 이제 관심 하나 하고 또 근래 한 10여 년 이상 전부터는 조선 후기 이후에 우리 지역의 그 변천, 변화. 우리 지역은 특히 이제, 그, 조선 이후로 이제 마산포가 개항이 되면서 급격한 이제 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한 지역이라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또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는요.
오랜 세월 역사를 기록해온 박영주 씨. 이제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럼 7월달에 개업하고 계신 거네요? 아니, 올해는 아닌데 7, 8, 9 사이에요. 그러면 7, 8, 9 사이. 그가 어디론가 떠나려 하나 봅니다. 이거는 올해. 지금 한 10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바꾼 한 15년. 10년이요? 목적지가 대체 어딜까요?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삶의 만족도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높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그건 많이 좀 있습니다. 현실에서 보면 그건 좀 오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의외로 인구가 많거든요. 예. 그 네팔이 아, 예. 인구 많고 아직 산업화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팔의 젊은이들도 다 도시로 나가고 그 농촌에는 우리하고 같아요 지금 히말라야 그 산골짜기에도 농사 지는 사람들이 다 노인들이에요. 젊은 사람이 거의 뭐 없어요. 다 도시로 나가버렸고 그럼 도시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네팔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할 일이 정말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박영주 씨가 10년이 넘도록 네팔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팔에 가기 위해서 일을 포기하기도 하셨다면서요. 이유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누구랑 여기서 창원 이름 안 되겠어? 창원의 민주화운동산에 아, 그래, 아래에 맞았거든요. 그 창원 민주화운동 뭐 자료집이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고를 내가 하게 돼요. 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창원 시민이라고 그럼 해먹거든요. 네, 작년에 아카이브 그래서 3월 10일만 남고 이렇게 3월 초에 그 뭐 민족공사는 특히 딱 두 가지잖아요. 예. 하나는 상대 공사, 스타트를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3.1 운동 기념 사업을 창원시에서 하는데 그게 제가 또 그게 제가 3년을 했는데 심포지엄을 하자 이렇게 의뢰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보고도 하나 맡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사코 못하겠다고 이제. 사용한 이유는 네팔행 때문이었어요. 히말라야 트레킹행 때문에 거기 가려고 하면 여름에 이제 자료를 찾고 글을 써야 되는데 딱 여름에 시간이 나니까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한사코 지금 못하겠다 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다른 이제 책 내는데 이제 좀 실무적으로 좀 일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어디 뭐 히말라야 이렇게 가서 한 달 이상 시간 내려 그러면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끊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게 참 그 시간 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해도 많이 받았고 그 하다가 갑자기 일하다가 또 더 이상 일을 안 맡고 가려고 하니까 좀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맥이 빠지잖아요. 좀 책임 있게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휙 갚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 꼭 한번 갔다 와야 된다 생각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 다녀오면은 좀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좀 에너지를 받는다 할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에너지는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적당한 단어는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럼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힐링을 한다 할까, 뭐 에너지를 받는다 할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현재 제 삶의 조건에서 그러니까 뭐 휴가 같은 거 사람들이 가잖아요. 저는 별다른 휴가를 전혀 가질 않거든요. 하지 않고 그렇게 한번 그걸 모아서 한번 다녀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 다녀온 거죠. 저 별달리 제가 뭐
별다른 취미가 있어서 평소에든 다른 취미 활동을 한다 하지 않고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무학산에 한 번 다는 오는 거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컵을 따면서 보내잖아요. 많이 앉아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이나 이렇게 시간을 모아서 이제 기본적으로 걷기 여행이거든요. 히말라야에서 언저리를 이렇게 걷는 걷기 여행이니까 제가 걷는 사람들 모임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걷는 게 참 좋더라고요. 또 그 특히 이제 제 심리적으로는 처음 가면은 낯선 데 대한 동경이 있어요. 낯선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낯선 데를 가는 게 참 좋거든요. 제가 저는 심리적으로. 그 히말라야가 주는 그 감동 중 하나는 거대한 대자연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든 대자연 속에서 걸어가다 보면은 그 대자연의 그 느낌이 참 좋아요. 굉장히 웅장하고.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은 정말 큰 맘 먹고 해야 하잖아요. 걷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평소에 걷고 싶을 땐 어떻게 하세요? 그다음 시간 날 때 너무 이게 앉아있는 일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좀 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산에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빠지는 데가 많고. 박영주의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바로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랜 세월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으시다고요? 그렇죠. 지금 뭐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기록으로서 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개인의 경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보면 대부분 자기가 한 겪었던 일들,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일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흐릿한 막연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생생하게 잘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개인이 아니라 이게 사회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어떤 일을 같이 한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어떤 목적이 있는 것들, 뭐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서 하나의 사건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의 경험들이 굉장히 그 풍부하게 많은데 그 당시에도 잘 기록을 안 했고 또 세월이 지나고 난 뒤라도 기록을 안 하는 것도 보면 그 당시에 그런 그 일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힘들게 노력하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그 내용이 너무 왜소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데도 남아있는 것은 글자 몇 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뒤에 이제 그 역사적인 의미를 좀 되새기거나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기록을 봐야 되는데 기억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기록을 봐야 되는데 기록이 거의 안 됐다 보니까 지나간 사건도 제대로 그 의미를 제대로 못 짚어내는 또 지금 우리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이나 과거의 한 시대를 새롭게 한번 재구성을 해보려 해도 너무 자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특히 그 당대 사람들이 기록이 많이 남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기록. 그가 써내려간 이야기는 마산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가 됐습니다. 잊히고 시들어가던 과거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박영주. 그는 오늘도 어딘가를 향해 끊임없이 기록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